What do I do with all this love for you? It's so much more than a dream. 뭘 상상하는 그 이상이죠? 우와. 상상 그 이상 맞습니까? 아니 갑자기 왜 애들방이 여기서? 어머! 어떻게 여기가 애들방? 어머 웬일이야. 상상 그 이상 맞으세요? 와 방이 바뀌어버렸네. 상상 그 이상이에요. 아, 근데 원래 여기 서재가 이벽지였어요? 네? 근데 이건 애들용 벽지 같은데? 그죠? 그 전에 잠자리 독립을 시도하시려고 하다가 실패하셨다고. 맞아요. 그건 공간 구성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. 아. 자, 우리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면 네? 독립을 해야 되는데 네.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먼 곳에 있어요. 아. 너무 먼 곳에 있어요. 아직 그때 멀었었어. 네,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부터 저 끝이잖아요. 네. 진열장 걸어올 때 우리 아이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밤에 깜깜해요. 눈물나요. 깜깜하고 또 우리 현관문도 밖에 거기 어둡게 누가 맞아요. 들어올 수 있다는 맞아. 느낌도 드는 그런 곳을 지나야 엄마 아빠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아이들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 아이들의 침실로는 부적합한 곳이었고 여기는 조금만 가면 우리 엄마 아빠 있다. 뭐 바로 여기 있으니까 네. 우리가. 그럼 아이들의 마음도 편안하고 또 우리 부모님도 아 우리 아이가 근처에 있으니까 맞아요. 이 소리가 또 들리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지민 씨 온 네. 가족이 좀 이제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거예요. 지민 씨 지금 눈물이 또 흘렸는데 애가 깨서 저를 찾아서 올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 길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 그 생각 못했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멀리 떨어진다는 생각 전혀 그 생각 못했어요. 그랬구나. 제가 애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서도 항상 조금 약간 아쉽고 부족한 것들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너무 잘